올해가 감독님과의 인연이 20년이 되었다. 2004년 7월 28일 정용환 후원회가 결성되어 감독님과 함께 축구 행사에 참여했던 그때의 아련한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잠시 정용환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에선 이제 마지막 일본과의 1차전 전광판에 지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6만여 명을 해올리는 이곳 많은 관중들 다시 뒤에서 박찬선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김주성에게 삼각 패스 여유있게 박찬선 잡았습니다. 백악관 다시 변덕주 헤딩슛 하나 볼까 양날개의 빠른 측면 공격을 앞세운 한국 김우라의 프리킥과 하라의 머리를 앞세운 일본 일진일퇴 공방 속에 최종 수비수 정용환이 최전방까지 올라오나 하는 순간 찬스가 났다. 근데 하라 선수가 수비를 자기 하루 내려가세요. 그래서 제가 수비면서 하라 선수를 등에서 따라다니다 했으니까 그 특명을 받았으니까 하라 선수가 내려가기 자기 문을 내려가길 그냥 따라가서 제가. 네, 등대로 김주성입니다. 김주성 위로 줬습니다. 정용환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네, 드디어 최순호 폭발전 폭탄입니다. 샌동주 뒤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 앞으로 우리 와서 그런 볼 의기를 제가 샌동주 뒤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용환 슛! 네! 정용환 선수의 드디어 슛에 골이 됐습니다. 드디어 골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정용환 선수의 슛행골. 결국은 하나 때문에 그 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전남 감독의 그 작전의 그 특명을 수행한 것 뿐이죠. 이후 2015년 7월 29일 정용환 축구 꿈나무장학회로 이름을 변경해 꿈나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직접 행사를 준비하면서 축구대회와 음식 제공 그리고 장학금 전달까지 하였고 장학회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매년 기금 모금 행사를 우리 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감독님의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도부터 93년도까지 11년 동안 대표 선수를 했던 축구인 정용환입니다. 생활을 모두 마치고 영국 가서 공부도 하고 오면서 잘하는 곳보다는 못하는 곳에 가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그쪽을 가서 지도도 하고 그쪽에 가서 더 붐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또 대표 선수 11년 동안 하면서 그 초등학교 지도자는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그 대표 선수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해보지 않았을까. 그 어떤 누구도 초등학교 지도자는 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왜 한국 축구는
미래 유소년들한테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봤을 장래 멀리를 봤을 때는 분명히 초등학생들한테 올바른 지도가 결국 한국 축구를 100년대기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 초등학교 지도자도 했었고 어쨌든 지도자 하면서 엄지에서 지도했지만은 제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한 명 한 명의 작은 힘들을 모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부산의 최상위 클럽 부산 아이파크에서 매년 감독님의 흔적을 이어져 오게 되었고 부산축구협회 그리고 부산은행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협찬해주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느덧 2024년, 20년의 세월이 흘러 2024년 11월 26일 정용환 유소년 축구장학회로 변경하여 감독님의 동상을 세우고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감독님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다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로 곧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엠블럼을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이 나면 엠블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힘차게 20년을 나아가 봅시다.